참 무거운 질문이에요. 무거운 질문인데 저도 기회가 된다면 한 번쯤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그런 이제 이야기이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다 같은 동료고 누구보다도 잘 아는 그런 분들이잖아요. 이런 어떤 일인지 알고 어떤 힘듦인지 우리가 다 겪어왔기 때문에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이 길을 들어서서 실패하는 분들의 이유는 첫 번째 실패의 이유는 이 길을 가지 않아야 되는 분들인데 귀가 얇아서 내지는 뭐 내가 가야만 한다더라. 그래야 누가 산다더라. 어찌됐든 가야지 않는 분이 갔었을 때100% 실패를 합니다. 두 번째는 가야 하는 분은 맞아. 맞는데 이 길을 큰 마음을 먹고 큰 결심을 하고 가셨는데 그냥 그분들이 막연하게 신을 받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신을 받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그냥 앉아서 오는 사람 점을 보고 술술술술 나오고 이것만 생각하셨다면 거기에서 벌써 부딪히는 갭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좌절하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시고요. 뭐 여러 가지 그런 힘듦을 이기지 못하셔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말 정말 안타까운데 이 길을 왔을 때는 정말 강하게 마음을 잡수셔야 돼요. 다 특별하지 않아요. 이 길을 왔을 때는 너나 할것 없이 보기에는 아, 저 사람은 그냥 앉아서 저렇게 컸나 보다. 저 사람 실력님은 저랬나 봐. 우리 실력님은 아닌가 봐. 라고 생각하시기 전에 눈밭에 앉아서 울어도 보고 정말 눈비 다 맞으면서 손발 다 얼어서 꽁꽁 얼어서도 응? 정말 기도도 해보고 이 길은 끝도 끝도 없고 내가 1년차, 2년차, 3년차까지만 공부하면 4년차 붙을 때 이런 답도 없고 가도 가도 정말 그야말로 끝이 없는 고행의 길이다라는 거를 항상 마음속에 두셔야 돼요. 보시기에만 나만 왜 그래 하시는 것뿐이지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는 용기 잃지 마시고 이 길은 하고 싶어서 하는 길도 아니고 내가 선택을 하건 말건 어차피 가야 하는 숙명.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참고 고행하시고 견디고 공부하시다 보면 금방 세월은 가는 거고 시간이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용기 잃지 마시고 반듯하게 옳은 선생님 말씀만 귀에 잘 들으시고 그리고 가시기 바랍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가지 않아도 될 사람이 갔을 때 그건 조금 실패한다고 네.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 가고 난 후에 다시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돌아오려면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는 건지? 돌아갈 수 있는데, 그냥 내가 오늘 신을 받았어. 이제 어저께 받았는데 오늘 생각해보니까 아니야. 그렇다고 오늘부터 일상생활로 그냥 돌아갈 수는 없어요. 퇴송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퇴송. 돌려보내는 퇴송을 하셔야 돼요. 반드시. 옳은 신명이 아니더라도 일종의 우리가 정확하지 않은, 뭐 쉽게 말해서 잡기, 잡신, 뭐가 됐든 와 있단 말이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퇴송을 해야지만 그분이 앞으로 일상생활을 할때 아무 탈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신을 받았는데 아니라고 그냥 내 몸만 자유인이 되는 게 아니라 모셨던 그 어떤 정확하지 않은 뭔가가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깔끔하게 퇴송을 하셔야 합니다.